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레이트 킹덤을 한판 붙어볼 종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교사 종쌤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보드게임즈 행사에서 만나 뵙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때 교사들 대상으로 보드게임 소개한 자리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고, 이제 마침 레이진님이랑 게임을 했는데, 네, 제가 지긴 했습니다. 근데 나마 뭐 비슷하게 좀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게임을 하러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게임할 때 종생과 게임하게 되면은, 특히 그레이트 킹덤 하게 될 때는,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 느낌. 아, 내가 의도한 건 이건데? 저기다가 도? 뭐야, 저거 되는 수였나?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방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어요. 저도 제가 이제 노리고자 하는 말을 약간 숨겨서 약간 두면은, 레이진님은 그거를 어떻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서, 그러면 좀 저도 힘들게 게임을 했습니다. 서로 고생했다. 네. 종쌤님, 그러면은 다른 보드게임도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네네, 지금 그 교사들 보드게임 연구회가 있어가지고요, 한 달에 두어 번 정도씩은 모여서 게임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뭐 수업시간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뭐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럴 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보드게임들은 한 번씩 체험도 시켜보고, 특히나 학생들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끝나면은 이제 또 바로 진행하기 조금 그럴 때도 있다면, 사실 그쵸. 그럴 때 머리를 좀 쓰게 하는 그런 뭐 가벼운 게임부터 그런 거를 좀 가져다가 적용을 또 해보면, 사실 그래서 다른 보드게임도 두루두루 하기는 하는데, 이 그레이트 킹덤 어렸을 때 확실히 좀 바둑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승률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원래 본 게임이었던 그레이트 킹덤 저랑 동쌤님이랑 한번 스타트를 해보죠. 요렇게 판에다가 좌표를 찍어가지고요. 제가 좌표를 불러드리면 되는 거군요. 그쵸. 좌표를 불러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파랑이 좋으십니까? 후공이 빨강이 좋으십니까? 제가 저번에 근데 빨강을 해서 계속 졌었죠? 아하. 빨강으로 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빨강을 한다고요? 굉장히 진취적인 마인드시군요. 그러면 종쌤님이 빨강색, 제가 파랑색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해볼게요. 시작은 뭐 여기죠. 제일 노멀한 출발이죠. 뭐 이게 그쵸. 초반에 정석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 3의 2는 초반 정석인 것 같아요. 네. 네, 정석 따라가서 G8 하겠습니다. G의 8. 약간 대칭 흉내 그레이트 킹덤 아닙니까? 흉내 그레이트 킹덤? 저기 흉내는 가지 않죠. 저는 그럼 여기에. 네. 이것도 약간 정석적인 코스인 것 같은데, I8로 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약간 정석이죠. 네. 이렇게 하면서 딱 귀에 일단 살고 보는 거.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한 칸 뛰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C8로 가겠습니다. 어감이 안 좋지만. 네. C에 8로. 하셨고, 아하. 저는 걸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엔 27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 2에 7 이렇게요. 약간 데자뷰가 요 구도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H3 가겠습니다. H3 여기에 여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G2 가겠습니다. H1 가겠습니다. H1 2에 2 한 번 더 볼게요. 2에 2 여기입니까? 네. 하... F에 2 가겠습니다. F에 1이요? F에 1 D에 1 가겠습니다. 2에 3이요? 2에 3
뒤에 사 뒀습니다. 그럼 뒤에 사 가겠습니다. 뒤에 사 C에 5 가겠습니다. D에 2요. D에 2 여긴가요? 예. 네. A에 4를 줄게요. C에 3 주겠습니다. E에 9 줄게요. G에 6이요. G에 6. G에 6. H에 6에 두겠습니다. G에 7 하겠습니다. G에 7 여기죠. I에 4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위에 I3 하겠습니다. 네, I3 I7을 할게요. G5 하겠습니다. G에 5 H4요. 네. 10. B에 8 가겠습니다. B에 8? 8이요. 네, B에 8, 네. A에 8 가고요. C에 7 가겠습니다. C에 7. C에 6 가겠습니다. D에 6 가겠습니다. D에 6? 네. 여긴가요? 네. H8 하겠습니다. 그 아래 H9 하겠습니다. 네. D에 8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 대국 중이니까요. E에 9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잠시만요. 다시, 다시. 네. E에 8로 가야겠네요. E에 8로 가겠습니다. E에 8 저는 C에 9로 네, D에 7 D에 7 네 저는 E에 9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F에 9로 가고요. F에 9로 가겠습니다. 네, 네 F에 네. 5로 F에 6 맞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B를 네. 그러면 C에 H2 H2요? H2, 네. 네. 나는 공배네요. 아, 파랑이 훨씬 많네요. 네, 아마 네. 제가 이겼겠죠? 네, 네, 파랑이 네, 훨씬 많네요. 이 아래쪽을 역시. 파헤친 덕분에. 네, 이 마지막에 네 뒤에 팔이 치명적이었네요. 그쵸, 뒤에 팔이 네. 있더라고요. 그 저쪽이 네, 튼튼하다 보니까 네 빨리 튼튼하고 대실수가 D에 6에 나온 것 같아요. D에 6에 D에 6? 네 D에 6이면은 아 요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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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D에 6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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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는 약간 아쉬웠죠. 네 D에 6 대신에 그거를 바로 C에 9로 갔어야 되는데 C에 9로 네 그냥 한번 들어갈까? 같이 가볍게 네네. 복귀 할 겸 네. 보시죠. 역배가 턱인 건가요? 역배 역배까지예요. 아 원래 레이즈니님이 덤빈데. 아 뭐 전적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네. 네. 아 근데 아까 예. 그 어디 갔어?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게임인데. 어 기전세님 어서 오세요. 네. 아 혜연님 시끄럽고요. 네. 저는 사실 요 26 요 G에 여기 들어올 때 예. 아팠어요. 이거 사실 네. 그 전에도 아 저기 들어오면 진짜 아픈데 저기 들어오실까? 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냥 막연함으로 버텼는데 아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서 제가 요 41 둬가지고 네 맞아요. 요걸 아까 이렇게 받으셨던 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네네네 순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요게 제가 끊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걸 받으셨고. 네. 네. D에 9도 생각했다가 어차피 지금 아래 왼쪽 아래가 집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버리면 모형지물이고.
그러니까 사실 네. 요거 하나 제가 이어서 요거 하나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이거 이으면 제가 여기 넘어가야 되나요? 네. 그랬을 때 여기 뛰면은 좀 나으려나요? 어차피 한 집이 줄어드는 거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한 집은 똑같나?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이 구로 더 들어오든 이 팔로 더 들어오든 둘 중 하나 차이라서. 아 어차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네네네 어차피 들어가는 거라서 아, 한 집이 없어지는 건 네. 여기 뭐가 못 막으니까 네, 어차피 마찬가지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한 집을 막을 필요가 없긴 했네요. 걷다 두면은 네. 거기다 두면은 그 오른쪽에다가 단수를 치는 순간 요거 요거요? 그, 아, 네. 네 그러면 그 아래 두 개 집이 생기니까 아, 저의 수가... 선수, 네, 저의 선수로 그쵸. 끝나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요걸로 주시면은 제가 그냥 여기를 어 아마 근데 이대로 내비 두겠죠 아마 서로 아니 아니다. 아니요 냅두면 안 되죠. 저긴 이어야 되네요. 네, 있거나 찌르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찌르고 막으신다 했을 때 제가 이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선수니까 그러면은 C에 4를 먼저 두고. 요거는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C4를 먼저 하고 막아버리고 네. 네. 그러면은 조금. H2로 들어와서 한 집이 들어들면 그래서 그건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한 여덟 집. 비슷하겠네요. 비슷하네요. 한번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집. 아까도 여덟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한 두 집 반 정도 차이 정도였거든요. 네. 끝에 조금 약간 또 능력을 놓은 게 차이였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 36에서 36까지. 네, 네. 그게 약간 욕심. 네, 약간 욕심이었죠. 욕심. 네. 이 38로 맞아요. 차라리 여기를 거기 이으셨어.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못 들어가니까 그쵸. 제가 해 봤자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아까랑 집 차이가 꽤 크죠? 그쵸. 한 세 집 정도 더 생긴 것 같은데? 만약 여기 30, 그쵸, 그쯤 생긴 것 같아요. 한 38로 네네. 막으셨다고 치면은, 제가 여기 찌르고 막고, 찌르고 막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실 네, 찌르고 막고, 찌르고 막고, 여기 이 하면은, 여기 그러면은 D6에 놓으면은 집이 하나 더 생겨요. 이것도 하나 생기죠. 그쵸. 네네. 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한 집 딱 세 집이 더 생기네요. 열한 집이시고 제가 여섯 집, 열두 집 그래도 제가 이해했을 텐데 더 차이는 줄었을 것 같긴 하네요. 한두 집 정도? 열다섯 그러긴 하네요. 네 승패의 영향은 안 줬지만 근데 꽤 집 차이는 꽤 컸던 것 같아요. 네. 영토가 한 두 개 정도는 이득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걸. 약간, 맨 초반에 14번 저거 있죠? 14번이 조금 무리를 했더니, 그게 아, 14. 그쵸. 14번이 좀 무리를 했더니. 이게 깊게 들어오셨던 네. 거여가지고, 제가 여기를 부딪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면 살아날 게 없긴 했어요. 그런가? 이거면 제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여기를 제 것도 약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이어버릴까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도망가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때 제가 막을 수가 있나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똑같이 C에 5 정도로만 가둬지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래서 얘를 잡을 마음은 없었고 네. 이 좌변을 키우자는 느낌 네 그래서 쫓아내자는 몰아세워가지고 그래서 저게 제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 저는 살기에 급해지는 거고 그쵸 네. 무리를 했던 게 그래서 결국은 좌변 좌상기가 결국은 방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전 사실 아래, 후회했던 게 여기서 이 13으로 제가 이걸 아마 19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에는 네
근데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무상비도 되게 위협적이 되고. 이게 19면은 여기 손 뺄 수가 없거든요. 딴 데 두는 순간 제가 여기 들어가 버려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 예, 죽어 버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9로 막았으면은 무조건 여기를 가이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로 찔러 뭐 딴 데에서 일로 찔러도 막히 막 연결돼 있고 일로에도 막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일로 네. 도망치기 바쁘실 테고. 자, 저 상황에선 이렇게 찌르면 제가 이제 찍어 들어가는 거야 제가. 19로 막고 20으로 가이수 할 때 제가 찌르면은 이러면 얘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살는 방법이 F3으로 먼저 찌르고 F3을 찌르고 네.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 네 그렇게 단수치고 이어면 살긴, 하네, 살긴 하네요. 아 이렇게 살 수는 있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먼저 쳤다면 여기 이어야 되고 그렇죠. 아 근데 저도 어차피 가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막긴 막아야 돼요. 그럼 기타로 그러면, 뻗어 나갈 수는 있어요. 대신 아마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가도 좀 더 얘를 압박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찌르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막을 수가 있나? 아 그러면 끊는 건 좀 무리고 그리고 이쪽을 치고 들어오는 거는 소용 없나? 그건 안 될 거. 저기선 저거건 그냥 죽은 거 같은데. 죽었을 가능성 높겠네요 여기서. 네네. 요렇게 아예 압박해버리면은 네. 이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쉽지 않네요. 뭐 아니면 17을 먼저 단수 치고 17을 먼저 아니 아 아까 그 상황에서 아까 아, 그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압박을 했을 때 네. 아 이거 D, 먼저 D2로 먼저 단수를 치면 아, 막아야 되니까 막게 되면 막으면 D 그때 D4로 아. 뻗어가면 집을 내는 거랑 저거랑 맞보게 아, 되니까 맞보기네. 죽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C3으로 막으면 다시 뭐 C5로 뻗어나가면서 그렇죠. 네. 아마 여기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집이 만들어지고 지고, 아, 그러고서는 이제 아예 좌변을 먹어버리면 좀 더 이득이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뛰어가지고 네. 아마 이쪽을 먹겠죠. 네. 전반적으로 요 14가 결국엔 약간 좀 무리였네요. 네 그게 일단 전반적인 상세를 했고 그래서 G6으로 좀 많이 그래도 줄이긴 줄였으나 뭐 어쨌건 그렇죠 그렇죠. 요쪽을 많이 파헤치시긴 하셨죠. 네 어쨌건 거기에서 아, 이거 보기는 좀 되는데 게임상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는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게 제가 파랑색이다 보니까 네. 이 빨간색이 처음에 두 집 반을 영토 두 칸 반을 먹고 시작하니까 네. 파랑은 약간 좀 제가 그래서 처음에도 계속 그 귀를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냥 네. 계속 끼어 들어와서 여기 통째로 안 주고 싶었고 네. 여기도 끼어 들어와서 통째로 안 주고 싶었고 대신 나는 통째로 먹겠다는 마인드로 갔고 집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이쪽에 들어갔으니까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막고 사시길래 이제 욕심 부린다고 여기다 둔 거죠 이제 네 저기 저 중립상의 대각선 자리가 조금 초반 지나고 나면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저기가 약간 중반에 좋은 자리 네. 중반에 저기다 두면 네 집을 만들기도 편하고 쉽게 끊어가기도 어렵고 여기서 다시 둔다면 어디 두고 싶으세요? 원래 14 말고?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어딜 넣든 무리수인 게 이미 지금 좌상계가 너무 탄탄해서 그래서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보다는 들어가기 오히려 좌변, 네, 오히려 좌변이 그쵸. 네, 어딘가는 지금은 들어가서 방해를 했었어야 되니까 그쵸 그쵸 네 오른쪽 위는 두 개가 있으니까 저거 믿고 들어갔던 건데 아니면은 조금 네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F2로
붙이면 이렇게 위에 선은 좀 돌파가 되기는 했을 건데 이거는 일단 그, 사실 돌파도 확실하죠. 네. 그리고 아 사실 그리고 그 위쪽을 때린 거는 위에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저게 집이 나서 살면 우변이 파란색이 좀 약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 여기서 뭔가 네. 살면 요 녀석이 네. 약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거기 말고 우변. 우변이 아, 요녀석. 네네. 아, 그쵸 그쵸 그쵸. 거기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위쪽으로 들어갔던 거였는데 결과 좀 부딪히고 됐죠. 전 사실 요 12핫을 좀 아팠어요. 이 12 들어오면서 얘가 요 말씀하신 우변의 파랑색 두 개가 네. 아 이러면 공격당하기 딱 좋은데 얘가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일부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보강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괜찮은 스택도 왔던 거죠 결국은 그게 결국은 느껴지니까 그리고 13번 때문에 이 E2가 되게 무리수가 되었던 거고 그쵸 얘 때문에 그냥 B5로 진입해서 했으면은 7번이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이랬으면 아마 제가 여기 뛰었을 테고 살았을 테고 그쵸. 대신 좌변은 깨졌을 테고 그런 다음에는 뭐 한 이렇게 되려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더 들어가시려나? 이러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아 이게 나은가?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요 교환을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이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얘가 있어가지고 꽤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은 다변에 방해꾼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많은 그쵸? 땅을 먹기는 못했겠네요. 그쵸? 여기서 만약 제가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뭐 이렇게 네네네. 했다고 먹고. 보면은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여기서 잠깐만 이거 맞나? 아 먼저 단수 먼저였나? 아무튼 G8로 단수 G1로 단수 치고 아마 아까 압박하지 않았네. 제가 H2로 바꾸고 나서 아, 요걸로 거기 단수 치고 하고 압박하면 네, 19번 G2로 아 뭐 먼저 여기서는 먼저 나가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나가도 예 시차가 있어요. 여기서는 네 먼저 나가도 괜찮았겠네요. 좀 더 수월하겠네. 요수가 하나 있었으면은 훨씬 좀 제가 힘들었겠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얘가 더 안정적이 됐고 그럼 이제 얘가 그렇죠. 이렇게 치고 이쪽에 치고 들어올 테니까 네. 더 이쪽에 뭔가 가할 수가 필요해지고. 요 11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수가 네. 항상 노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한번 치고 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되게 된다는 거. 무조건 받아야 되고. 아 재밌었습니다. 아. 좀 더 해봐야 또 새로운 게 보이는. 확실히 전체적인 틀은 바둑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네. 바둑의 네. 흐름인데 이제 사활과 수일기가 디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가운데 성까지 있고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게 확실히 관건인 게임입니다. 재밌네요 확실히. 막판 한 판 더 해보실래요? 네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하실까요 그러면? 아 네 좋아요. 자 동생님 먼저 네. 하시죠. 그럼 CF8 먼저 갈게요. 아 시작부터 역시 어감 안 좋은 곳으로 시작하시네요. 중간에 의자 하나 더 넣었는데 아 그쵸 H에 7 먼저 갈게요. H에 7 저는 B에 3을 갈게요. 그럼 H에 3 할게요. H에 3 네. 저는 I에 2 H에 5요. H에 5 네, C에 2 D에 6이요? D에 6 여긴가요? 아 B요 왼쪽으로 D에 6 네. 여긴가요? 네 G에 8이요 H 9요 E에 8이요
뒤에 구요. 뒤에 구. 네. 뒤에 6이요. F의 6이요. 에프의 7이요. C의 5 할게요. C의 5. 2의 9 할게요. C의 7 하겠습니다. 2의 8 할게요. A의 5 하겠습니다. F의 3 할게요. F의 4 할게요. D의 4 할게요. A2 갈게요. A2. B1이요. A3요. B4 갈게요. A4요. H8 갈게요. 네, I8이요. I3 갈게요. G7 할게요. G7. G의 7. 여기요. 네. G9 할게요. D의 5요. D의 5. D의 7이요. C의 4요. C의 4. D의 3이요. D의 3이요. C의 3. E의 2요. G의 3 하겠습니다. G의 3. B의 3. H의 2 할게요. I4 하겠습니다. 네. 진 것 같은데. 네, 거기 하면 저 이제 E6. 네. 네, E6. 네, 여기까지고. 끝난 것 같죠. 한번 세어볼게요. 네. 파랑색 집이 여기가 너무 크게 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 이건 모르겠다. 네. 여덟을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이니까 네. 제가 열다섯 집 반. 두 집 반 정도? 네. 아. 이렇게 됐네. 아. 파란색이 유리한가 봐요. 아, 파란색이 유리한가 봅니다. 아, 오늘 파란색이 다 이겼네요. 아, 근데 후반에 네. 그 상변 찌르신 게 너무 아팠어요. 아, 네, 아 C4, 3 들어가는 거야. 네, 네, 네. 네. 그거가 네. 그 제가 약점이 있는 거를 그 약점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우, 엄청 아프네요, 거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줄었어. 사실 하변에 있는 것도 한 집으로 제한하고 싶었는데 세 집까지 날선화까지 가더라고요. 아, 요 하변이요? 아, 네, 하변이. 이게 제가 네.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이때 네. 여기서 사실 네. 몇 집에 들어왔을 때 이게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웬만하면 선수긴 했을 텐데 왠지 거기서 근데 선수 받으면 무난하게 질 것 같아. 말이죠. 약간 저는 네. 여기에 이렇게 약점 많은지 몰랐는데 H2 대신에 네. H4 침투요? 한번 뭔지 볼까요? 잠깐만요. H2 아 여기 요거 대신 근데 마지막에 네. 요거예요. 요거 이거를 가고 그거는... 싶었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 약점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여기 이어도 여기에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답이 없었어요. 요게 안 돼서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죠. 이쪽이 다 쳤을 때 이렇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42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41번 놓을 때 고민을 했던 게 거기 말고 2, 3으로 먼저 조금 안에를 끼어들까 H2로 찌고 들어갈까 이거를 좀 많이 이렇게요?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갈까 아니면 E3를 먼저 끼워둘까 하다가 E3로 끼워, 네, E3로 끼워 놓는 거는 나중에 H2로 거기는 못 보니까 E3로 네. 네. 요거 여기는 하시면은 E2로 맞고 네. 네. 그럼 제가 E4로 연결하면 E4로 연결하면 제가 이제 레이즈 님이 단수 치면 그 옆에 G5로 살죠. 아니 아니. 아 요거 요거 그쵸 이렇게 하고 네네,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해 버리고 아 그쵸 그러면 네. 얘가 죽어요. 네. 그래서 5 때문에 네. 그래서 40 저 E3를 안 하고 H2로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좀 뭔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건 사실 요거 뒤로 하고 나면은 네 얘가 약점이 강해서 네. 이렇게 막던가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먼저 그냥 G3로 막고 뭔가 공격 안 하고 대집을 좀 막는 데 했었죠 그쵸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여기 찌른 게 진짜 아팠어요 이쪽이 이렇게 이쪽 약점을 고려는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그 정도 약점인가는 몰랐는데 여기 14가 같이 약점이었어 가지고 네 그쵸 이거를 끊으신 거에서 아 저는 사실 이게 끊는 게 손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둠으로써 네 집이 더 만들어지죠 집이 한 반집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쪽을 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막을 순 없죠 막을 수가 없죠 네. 여기서 막으면은 이렇게 네. 해서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죽어서 그래서 막을 수 없어서 뒤로 물러났는데 그래도 더 찌르면 얘가 또 약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 전부 다 요쪽이 선수... 너무 튼튼해가지고 네.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 게임 확실히 있죠 튼튼한 걸 하나 만들어두고 거기서 그냥 상쇄하는 것도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그래가지고 아 아까 여기서 사실 여기서 요거 26을 네 안 막을까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저도 차라리 그냥 요거를 이렇게 이걸 이쪽을 뭐 딴 걸 하든 여기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얜 뭐 이걸 내가 막는다고 해봤자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도 네. 어차피 한 집 한 두 집 차였냐? 하나 주고 내가 하나 잃었으니까 그쵸 두 집 차인데 이쪽이 훨씬 튼실했단 말이에요 아까라 보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후회했어요 그랬으면 네, 좀 더 들어가진 않았겠네요 근데 저기는 저도 이것보다. 저 타이밍에 저기 들어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아 요기라도 네, 요 타이밍에 네, 요 타이밍에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어쨌든 지금 제가 좀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곳이 많으니까 다른 데랑 먼저 압박을 했어야 하다가 저기 들어가면 일단 내 집이 사라지니까 아니, 여기가 일단은 영토상으로 가장 큰 곳이었죠 네 가장 큰 곳. 그래서 웬만한 곳 아니면은 저 무조건 그 다음 수로 여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한 거 안 두시면 웬만한 거 이런 거 찌르신 거 아니면은 그쵸?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먹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딱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저기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저기가 안만 봐도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죠. 저기 두면은 분명 제가 후수로 끝나잖아요. 후수죠, 맞아요. 네, 제가 후수로 끝나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딴 데를 고민했는데 아 저기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아 너무 크죠. 그건 인정.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줬어야 됐다. 그쵸? 이러고 그 나서. 네. 이쪽에 찌르는 거에 약점이 있으니까 뭐 그쵸. 이쪽을 보강하던가 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네.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를 좀 더 공고히 하고 이제 네. 그러면 우변을 지키느냐 상변을 지키느냐 그 정도 싸움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좀 지구 요만큼만 낼 수 있으면 되니까 아 근데 요거 네. 요 15, 23에 너무 위도 너무 참 좋았어요. 이게 네. 너무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이게 또 중립선 대각선 두 개 저렇게 먹어두는 것도 되게 강력하더라고. 네. 아 이게 중간에 계속 한 이걸 찝어서 단수 치면은
뭔가 단수치면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끝이더라고요 계속. 네 맞아요. 저거 때문에 아 씨 저거 너무 튼튼하네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혹은 근데 아까 그렇게 써도 아까 전개됐던 그 형태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긴 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아마 제가 했던 수순이 G7로 먼저 누르고 했었잖아요. G7로 누르 아 잠시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뭐 이런 걸 했다고 치면은 자, 거기 네 뭐 그렇죠. 치면은 여기를 누르시고 네. 제가 이 다음에 막으면 얘 막을 아 얘가 막아야죠. 집을, 네. 집을 만들었어야 됐을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땐 나쁜 H8로 들어와 계셨던 상황이잖아요. H 어디요? H8이요. 아, 요렇게 아까는 이렇게. 네, H8 누르고 제가 I8로 막아준 상황이니까 맞아요. 20% 놓는 순간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요거 찌른 걸 좀 후회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것 때문에 여기 치중수가 네.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네. 남아있어가지고 못 맞거든요 이거를. 그쵸. 아 내가 왜 찔렀지? 막 엄청 후회했어요. 이거 그냥 집한집 미리 줄인다는 선수로 생각했는데 네. 하면 안 되는 교환이었어. 아 네. 제가 그 H2 남겨놓은 거랑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아까 했던 그 과정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긴 했겠네요. 이랬어. 여기서 이게 끊으셨을 테고 이었어야 되니까 이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D3으로 이제는 D3이 그래도 최선일 것 같네요. 막을 수 없고 그럼 C3으로 한 번 더 찌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아 그러네 찌를 수 있네. 네 찌를 수 있고 그러면은 D4 두면은 저는 집이 하나 더 확보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걸 먼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근데 요거는 뭐 요거는 뭐 한집 차이니까 했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찌른 게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보다는 네. 차라리 그쵸. 이런 게 여기에서는. 나왔어도 이런 거는 어쨌든 제가 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변이 좀 공고해지긴 해서 네 우변이 튼튼해져가지고 지금 여기만 지금 여기서 8집 이거 한 집 네. 9집 10집 한 집 더 나올 수 있고 10집 반 있다고 치고 11집 12 13 14 15 16 17 18 19집 거의 20집이 나니까 네 제가 17집 정도는 놔줘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서 그럴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애당초 여기 들어올 때 이미 나는 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23에 24가 별로 안 좋은 수였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24... 요 21 준 게 전 약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요거 살려고 24 때 네. 어쩔 수 없이 했던 건데 없었죠. 그쵸 그거는 어쩔 수 없었죠. 예. 네. 근데 여기 얘가 너무 공격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네. 이쪽이 다 얘 튼튼해져 여기도 이렇게 네. 신고 당하면서 튼튼해져 그래서 여기 하변이 요 두 점이 요 14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나왔으려나? 그러면은 조금 더 생존은 보장이 되는 느낌은 있네요. 이러면은 네. 최소한 제가 뭐 이렇게 막 뭐 찌르고 와도 네. 뚫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괜히 그러면... 욕심 부린다고 이쪽을 해가지고 이쪽 연결성을 네. 생각해놨다가 오히려 얘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망가진 느낌이에요. 다 이렇게 나왔겠다 이게. 그러면은 생존은 좀 더 공고해지니까 좀 더 활동하기는 편했을 수도.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이쪽도 더 그러면... 욕심 많이 날 수 있고. 네. 저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있었을려나? D6 정도로 압박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요? D6 이렇게. 정도로. 아까랑 이게...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구가 약간 욕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자하기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욕심인데 이거를 제가 응징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응징 못하고 이게 고스란히 다 집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여기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이런 데 들어갔어야 되나? 여기는 많이 공격적이긴 하네요. A8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되면은 로 가면 18로 끊어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넘어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중앙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가던가 아니면 아래는 아래 아래로 압박하는 게 아닌가? 더 나아 근데 끊기면은 모르겠네요 좀 그러네 지금은 끊을 수가 없고 당장은 못 끊기긴 하는데 지금은 네 B8 제가 B8로 연결을 하면 이제 D6 정도로 아마 호구 치면서 그렇죠 당장은 네. 못 끊는데 네 D8로 제가 연결을 하면 이제 D8로 연결하면은 D6 정도로 이제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좀 나중에 이러면 죽을 만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까 이 전이랑 비교하면 이거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요쪽 대신 뭐 이쪽을 뭐 방어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요 집이랑 네, 요 집이랑 그거랑은... 상대할 만하고 이거랑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더블까지 생각하면은 할 만하니까 날일자를 그냥 내비두고 예비두 간 게 이게 잘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날일자에서 그러니까 저 정도 뛰었을 때 하나라도 더 연결이 되면 집에 압박이 오니까 그렇죠. 언젠가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은 계속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는 수 중에 하나가 저는 C5였어요. 요거 예. 나중에 C5, 네. 나중에 밑에가 좀 만들어지고 나서 먼저 D9가 먼저 놓여지고 나서 C5를 놨거든요. 제가 여기 하고 나서 아마 이렇게 네네 그게 저희 집에 침투하는 걸 방지하는 수기도 했어요, 사실. 전 사실 요 C10, 요 13수가 D9가 되게 싫었어요. 이게 너무 아팠는데. 왜냐면 이 C13으로 제 거 집이 날라가 버렸고, 요게. 네. 그러면서 자기 거는 지금 거의 이쪽 침투가 거의 막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역시 그레이트 킹덤은 바둑이랑 달리 1선이 힘이 세요. 되게 세요. 에이, 1선이 진짜 파워가 세요. 진짜. 1선이 되게 파워가 세서. 그러니까 2선에 돌이 있는 채로 1선에 연결되면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네. 대각선으로 연결이 되면 그게 쉽게 잡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아, 졌습니다. 제가 패배했습니다. 오늘 또 1승 1패네요. 네. 1승 1패.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저랑 두 게임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아 너무 재밌었고요. 역시 동생 대신 보드시구나 이런 거 다시 느끼고 좀 더 확실히 이렇게 좀 많이 두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면 꽤나 더 나중에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네요. 재밌었네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종쌤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졌어. 마지막 판은 졌어. 역시 잘하셔. 아 기가 막히게 저기 아프겠다 싶은데 기가 막히게 찌르고 들어오신단 말이죠.